오늘은 제목이 왜 창세전에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셨나?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가? Kingdom of God이라고 그러죠. 또는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그래요. 자, 이 Kingdom of God 또는 Kingdom of Heaven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항상 우리 어떻게 배웠죠?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노트에다가.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윗세상, above world 그랬죠. 윗세상. 이 세상을 뭐래요? 여기를 this world 그랬죠. 이거는 above world.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실은 이것이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은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 도표를 보시길 바라요. 요 잠깐 시간 세계로 떨어진 예. 그런데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요? 기독교인들의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출신들이에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요? 그분들은 요 세상인데 요 세상을 그냥 영원한 이 세상으로 요 세상을 예. 그러니까 this world를 이 세상이 영원하게 계속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이 패러다이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패러다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이것을 이 사람들이 New World Order라고 그런 게 신세계 질서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이것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이상세계,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세상관과 기독교인들인데 다원주의적인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구별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혼돈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약 한 70% 정도가 우리 WCC라고 그러죠. 로만 가톨릭도 마찬가지요. 이분들이 가끔 저 세상 낙원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저 세상이 존재한다고를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사는 세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죽으면은 그러면 어디 가느냐 할 때 사후를 어떻게 봐요? 이분들은 제가 세 가지 의미를 드렸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죽으면은 어떤 사상이에요? 윤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살다가 죽었으면은 극락세계 간다 라고 막연히 믿어요. 근데 그 극락세계를 이분들은 이쪽 어브 오브 월드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계에서 조금 위에 있는 좀 괜찮은 동네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극락세계 간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든지 또는 동물로 환생하든지 또는 나무로 환생하든지 이 세상으로 다시 환생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라는 의미는 다시 이 세상에 더 좋은 포지션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환생 이론은 힌두교니 불교니 이슬람도 이런 그분들의 신학을 보면은 우리가 이슬람에서 공부했죠. 약간 차원이 다르지만 알고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죽으면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게 안식교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죽으면은 그냥 잠잔다. 예, 무덤에서. 레스팅 한다, 슬리핑 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개념도 있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때가 되면은 이 나라, 이제 뉴 월드 오더가 신세계 질서가 확립이 되면은 거기에서 다시 부활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도 기독교 단어인데도 이런 식으로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초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대로 혼돈해요. 부활해요. 맞습니다. 부활합니다. 그런다. 이런 부활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네. 또 무슨 개념이에요? 죽으면은 귀신이 돼가지고 조상신이에요. 그냥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추석 때 제사 지내잖아요. 귀신이 돼서 여기 돌아다닌다고요. 근데 이런 그 조상신 개념은 뭐 일본, 중국, 동남아, 뭐 이 아프리카에 깔려 있어요. 예. 자, 이런 사상들은 기독교에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달라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도표 이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개념이에요. 됐어요? 이 개념이에요. 근데 성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이 개념을 열심히 가르칠 것을 성서에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 개념을. 지금 세 가지 개념이 있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도표에 이 세상이 종착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낙원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말론 중에서 우리 기억나시죠? 어느 종말론이 후천년주의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했어요. 그 나머지 세 종말론은 뭐였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두 번째는 무천년주의, 또 세대주의. 요 세 종말론 사상은 above world, this world, above world, 이 사상이에요. 이 세 종말론 사상은 이 세상은 잠깐 있는 나그네 세상이다 라고 보는 그 신학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사상에 조금씩 이해가 좀 다르더라도 그것을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후천년주의는 어느 사상이에요? 요 사상이에요. 요 사상. 이 사상은 다시 말하면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자라는 사상이에요. 정리됐어요?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요, 뭘 공부했냐면 이 부분을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나요? 예. 12가지의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요. 요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자, 왜 이 12가지의 질문이 중요하냐면, 자기가 던져놓고 이 질문을 내가 소화를 해야지만 지금 이 산고 시대를 내가 견딜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복음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이 12가지 질문을 어느 정도, 완전히는 소화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소화를 하거나 동의하거나 이렇게 될 때 복음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산고시대를 내가 이해를 하고 견딜 에너지가 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의 질문을 한번 간단히 봐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왜 창세전에 십자가 예정했냐? 왜 창세전에 십자가 예정했나? 다시 한번 적으세요. 두 번째, 왜 창세 때 지옥을 창조하셨나?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해요. 세 번째는요, 루시퍼가 타락할 것을 아셨나?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셨나? 네 번째는 루시퍼를 타락할 때 왜 루시퍼 타락을 저지시키지를 않으셨냐? 전능하신 분이신데. 다섯 번째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그 루시퍼를 당장 지옥에 던지지 않으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루시퍼가 지금 타락을 요때 했는데, 요때 왜 루시퍼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옥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다 던지시면 돼요. 이놈의 새끼하고. 그렇죠? 근데 왜 지옥에 던지지 않으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질문 던지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걸 묵상하세요. 계속 저는 그래요. 자꾸 묵상해요. 왜 지옥에 안 던지셨는가? 그리고는 또 질문해. 그럼 언제 이놈을 지옥에다 던졌어요? 지옥에서 던졌다가 이놈을 불목까지 집어넣는데 언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끝날 때 하셨어요? 요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이때 안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을 하게끔 하셔가지고 이 세상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7천년을 지나게 한 후에 그 기간에 온갖 나쁜 짓을 하게 한 다음에 7천년 긴 기간 동안 그리고는 다 끝났을 때 7천년이 여기에 이제 불못에 집어 던지신 거예요. 예. 우리 의문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할 때도 저처럼 도표를 그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비주얼라이즈 돼요. 입체화가 돼. 그냥 말로만 하시면 안 돼. 사람들이 소화를 못 해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질문이에요? 다섯 번째 질문. 여섯 번째 질문은 이 사탄이 타락할 때 천사들 3분의 1
3분지 1을 데리고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 사회를 만들었어요. 계시록 12장 4절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시록 12장 공부할 때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요. 이 루시퍼한테 권력이 있는, 명예가 있는 이름을 줬어요. 왜 이런 이름을 이 친구한테 주셨을까요? 권력이 있는, 명예가 있는 이름을 줬어요. 여덟 번째. 왜 이 친구를 이런 이름까지 주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같이 살게 하셨냐 이게. 그 넓은 우주가 있는데 딴 데다 보내가지고 살게 하지 않고 왜 아담과 같은 동네 에덴 동산에 가까이 살게 하셨나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에덴에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홉 번째는요. 아담 타락을 미리 아셨나? 하나님이 아담 타락을 미리 아셨나? 열 번째, 왜 아담 타락을 저지시키지 않으셨는가? 왜 아담 타락을 저지시키지 않으셨는가? 열한 번째, 왜 아담이 타락하는 그 즉시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시복음을 약속했어요. 사탄에게. 원시복음을.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너희 후손과 십자가상에서 싸울 것을. 그래서 내가 이길 것을. 예수님이 이기실 것을. 그게 원시복음이죠.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이 열두 번째가 굉장히 심각해요. 아담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고는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했을 때 왜 삼위 하나님이 못 먹게 저지를 하셨냐 이게. 왜 못 먹게?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예. 자, 이 12가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할 답이 뭡니까? 찾아내야 할 답이 아하,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셨구나 라는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 창세전이 첫 번째 질문이 창세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에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간 속으로 집어던져가지고 시간 속으로 시간 세계로 집어던져가지고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육혼영 복을 주셨던데 그것을 뺏어버리고는 저주를 육혼영에 내리게 하셔가지고 시간 세계 속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케 하면서 현장 교육 방법으로 눈높이 교육 방법으로 상황화시켜서 상황화에 이 상황화를 영어로는 contextualization이라고 그래요. contextualization이 아주 긴 이건 상황화라고 그래, 상황화. 이 상황화 교육을 이제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상황화 교육을 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그 디자인을 창세 전에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 12가지 질문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제가 한 10가지 정도의 부분에서 묵상을 하게끔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세요. 지금 이 창조목적학교 창세전에 하셨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한 10가지의 묵상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항상 묵상하세요. 10가지 제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12가지 질문을 가지고 내가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제 창세전에 이것을 준비하셨을까? 첫 번째 묵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하, 창조 목적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또 절대성과 또 이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자존심과 연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자존심과 연계되어 있구나,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을 매일 해요. 두 번째는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 전에 이야기해, 창세 전에 이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만드는, 이제 창조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창세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장차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야겠구나. 예. 이 소원이 담겨 있고, 세 번째는요,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이 학교의 교장이 되셔야 되겠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요. 이것을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신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the mystery, the mystery of God 그래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에요. mystery of God. 네 번째로는요, 이 교육 장소가 저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무대를 만든 거예요. 이 세상으로. 다섯 번째는요, 교육 방법은 상황화시켜서 눈높이 현장 교육을 시키시려고 하셨어요. 교육 방법을. 여섯 번째는 사탄에게 높은 권력과 명예를 줘가지고 이놈을 사용해서 교감으로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교감으로. 교장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일곱 번째는 이 사탄의 똘마니들이 또 있어요. 이 똘마니들은 이 학교의 교사로 만들 것을.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끝날 때, 폐교될 때, 요놈들을 다 이제 불못으로 던지도록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여덟 번째로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들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들. 그래서 같이 살게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홉 번째 죽으면은 학교 졸업을 하면 어딜 가요? 낙원으로 올라가고 저 세상으로 다시 귀환하고. 열 번째 사탄의 자녀들은
사형을 다 받은 후에 용도 폐기가 되면서 지옥으로 갔다가 나중에 불못으로 던져지는 이런 그 생각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열 가지의 생각을 내가 한번 머릿속에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의 세계관이에요.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예. 모든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 세계관을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희미하게 가진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누가 나한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신학교 가서도 내가 이 설명을 못 들었어요. 박사 공부를 끝냈는데도 이 설명을 못 들었어요, 제가. 소위 박사인데도 신학대학원의 교수인데도 이 설명을 누가 시원하게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는 오늘날도 여러분들 손에 웹에 들어가서 다 보죠? 웹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세요. 이걸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쪼가래 쪼가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똑똑한 분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어디가 풀리질 않아.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루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고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다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하나하나 어느 정도는 풀렸죠? 예. 자, 이것이 풀려야지만 내가 이 산고시대를 내가 직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내가 소화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 이 창조 목적 학교를 개설을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내가 물어봐요. 언제 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창세전입니다. 그걸 제가 말하는 걸 다 적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른 아이디어를 또 발전시키려고 그래서 그래요. 창세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how예요.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직 창세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기 전 이야기예요. 장차 만들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간세계에 던져가지고 교육시킬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다 평소에 우리가 다 공부한 것들 내가 다시 좀 정리해 드리는 건데요. 시간세계에 던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 타락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아담을 딱 만들었을 때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자, 이 복을 줬어요. 자, 복을 줬다 그러면 어떤 복을 준 거예요? 육의 복, 혼의 복, 영의 복을 준 거예요. 이거 좀 자세히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복을 줬는데 어떤 복? 육의 복, 혼의 복,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의 복을 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육의 복은 뭐예요? 아담이 받은 육의 복이?
육이 썩지 않는 육이에요. 그렇죠? 생로병사를 경험하지 않는 육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육이에요. 그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육이에요. 이런 육을 받은 분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자, 혼의 복은 뭡니까? 혼의 복은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창세기 1장 26절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The image of God. 그 다음에 the likeness. likeness.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젠틀맨이 아주 멋있는 젠틀맨. 인격이 고상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분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게 복의 복. 혼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영과 성령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근데 창세 전에 이분에게 이 복을 던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탄을 사용해가지고 이 복을 빼앗기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는 의미는 복을 빼앗긴 거예요. 그것을 성서에서는 저주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Curse, 저주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어떤 저주예요? 육의 저주를 딱 보던 게. 그래가지고 육의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시간 속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육의 저주가. 그게 이제 창조 목적 학교 입학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육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이분이 930세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날로 나이 들어가면서 930세에 죽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먹을 것이 있고 땀을 흘려야지만 생로병사의 경험을 하는 존재로 그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 혼의 저주는 뭡니까? 이분이 벌써 그분의 아들들 봐도 가인을 봐도 알잖아요. 사탄의 성품이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의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자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블레싱이 이때 있었는데 이제 curse를 받는, 저주를 받는, 그리고 또 블레싱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curse, 저주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은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조 목적을 교육받는 장소가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냥 저주에다 던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그 회복 디자인을 언제 했어요? 창세전에 한 거예요. 회복 디자인까지. 그 창세전에 누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회복시켜줄 것을 디자인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창세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그 대신 저주를 받을 것을, 저주를 뒤집어 쓰실 것을
그 십자가에서 그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은 아하,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떠맡으신 분이구나라고 믿는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그 저주가 누구한테로 넘어가 버려요. 어린 양 예수님께 넘어가 버려요. 이미 넘어갔죠,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아, 내 저주를 저분이 말살해버리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이야기, 십자가에서 하셨구나.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저주 말살 계획이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났지만 지연된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회복을 받는데 육의 저주와 혼의 저주가 복으로서 이제 바꿔졌는데 그 바꿔지는 것은 지연시키셨다 그러셨어요. 지연시키셨다. 언제 지연시키셨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의 저주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탄의 자녀들과 달라요.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저주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편한 게 많아요. 뭐 병원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나이 들어가고 이것이 있지만 이것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학교 졸업할 때 그 육의 저주가 그 길로 뭐로 변해버려요? 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지연된 복이라고 그랬죠. 혼의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 가지 사탄의 성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이 정도에 따라서 저쪽에 올라가면 아마 나의 계층이 결정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지만 몸을 숨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저주가 없어지고 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저주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천국 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건 완전히 현실화된, 실현된 복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요. 이게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창조 목적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냐 이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창조 목적 학교가 있어야 됨을 이미 디자인하셨고 장차 창조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창세전에 디자인하셨어요. 그럼 왜 이런 디자인을 하셨냐 이게. 왜? 이걸 가지고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identity, 정체성을 아시는 거예요. 미리 다 아세요. 그 정체성 중에,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영원 세계에서 얘기하는 영원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창조 목적에 등한시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아셨나?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미리 창조하시기 전에 다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혼영의 복을 자기의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쉽게 받는 존재들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육의 복, 영원한 복이에요. 혼의 복, 영의 복, 이것을 이렇게 쉽게 받기 때문에 인간은 쉽게 받을 때 이 주신 분이 누구며 주신 분이 왜 이런 것을 주셨고 주신 분의 소원이 뭐고 또는 주신 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무관심할 것을, 등한시할 것을. 제가 다시 말해요. 이거 지금 중요한 이야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장차 피조물을 만들어낼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신 것은 분명히 창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창조 목적이 있는데 이 창조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딱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항상 알죠? 번성하라, 애기 많이 낳아라, 그리고 많이 퍼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가르쳐라, 인도시켜라, 격려시켜라. 다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피조물들을 잘 가르치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 그것을 우리가 창조 목적 파트너다,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여러 번 제가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창조 목적 학교를 끝난 다음에 이제 저 나라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저쪽 동네 올라가서도 굉장히 바쁘게 살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들인 이분들이 이런 모든 육혼영의 이런 그 엄청난 복을 받고 또 이런 그 특별한 조합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창세기 1장에 그 6일 동안 만들 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식으로 피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지어서, 왜냐하면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창조 목적 파트너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이따가 저쪽 동네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내가 반복해요. 이런 파트너십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잘 못할 것을 아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육혼영의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이런 엄청난 조합을 줬는데 이것을 무료로 대가 없이 쉽게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등한시할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아셨던 거예요.
봐요. 그리고 사람의 특색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또 사람의 특색 중에 하나가요. 제가 묵상 중에 깨달은 건데요. 사람의 특색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구별을 시켜서 만드셨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구별을 시켜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100% 같게끔 안 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은 잘 오늘 소화하시길 바라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도 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100% 동일하게 동격으로 같은 위치로 동질 동양으로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만약에 동질 동양 동격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게 돼요. 왜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찬양드리거나 경배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피조물은 뭐예요? 한 단계 낮은 레벨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요 말 잘 들으세요. 구별시킨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별시켰다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것을요. 성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거룩이란 단어를 써요. Holy.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죠.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님. 이 말은 뭐냐면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심. 이 거룩하다는 뜻은 뭡니까? 피조물과 구별이 되는 분이십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창조주이시며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십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구별되는 존재십니다라는 고백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개념적인 거룩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반복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묵상하세요. 저도 그래요. 아, 저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시군요. 특별한 분이시군요. 이것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예. 자, 이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항상 창조주와 구별이 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은 한계성을 가진 존재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와 비교했을 때 나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불온전한 존재예요. 이 피조물은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또 피조물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 다음에 개념이 좀, 그러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피조물을 돕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힘을 주어서 예수님이 돕는 일을 하지, 실제 돕는 자는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소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자, 이제 보세요. 창세 전에 피조물을 딱 이제 창조하실 것을 예정하시고는 이 피조물이 어떤 존재예요? 이 피조물은 하나님보다 여러 단계 낮은 차원의 존재로 만드셨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도 항상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나약한 존재고 온전치 못한 존재고 자기 실력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고 항상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디자인하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드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잘 가이드해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책임을 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창조 목적 파트너인데 이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 나약하고 온전치 못하고 분위기의 지배를 받으며 자기의 자유의지도 어느 정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도 할 수 있는 온전치 못한 존재예요. 창세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이 다 그걸 서로 디스커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데 어떤 때는 성령님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까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 이걸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까지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아신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자유의지를 주신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실수도 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영원 세계에서 이야기해요. 영원 세계에서. 지금 제 말 지금 잘 들으세요. 저 영원 세계에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한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서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좀 잘났다고 까불고 이러면 항상 이 사람은 영원 세계에서도 실수하는 존재고, 타락하기 전이에요.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 존재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는 도움을 주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은 기억나게 해줘요, 피조물들을. 세 번째는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불순종하는 존재예요. 아담이 벌써 영원세계에서 불순종했잖아요. 영원세계에서. 네 번째는 인간은 이기주의 를 추구하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예요. 영원 세계에서도. 다섯 번째로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존재예요. 영원 세계에서도. 여섯 번째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다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일곱 번째로 사회성이 약한 존재예요. 삼위 하나님은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요. 삼위가 아주 역동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게 있어요. 피조물들의 약점이에요. 여덟 번째로 이 시각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영원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 속에서 두더지 시각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있고, 아홉 번째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새 시각도 가지고 있는 존재들도 있어요. 계층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이 창조 목적의 파트너 역할을 이제 줬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있으면 영원세계에서도요, 이런 실수를 하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창세 전에 이미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원세계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영원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되고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영원 세계에서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추구하고 의지하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해야 돼요. 영원 세계에서도. 그런데요, 영원 세계 속에서도 이런 것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들을 이런 나약하고 한계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려면은 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다. 예. 이 피조물의 한계점이죠. 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하신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요 피조물들을, 장차 만들 피조물들을. 그래가지고 복을 줬다가 복을 뺏어서 저주석에 집어넣어가지고 7000년 이 세상에 창조 목적 학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시키자. 그래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대화하시면서 예수 하나님이시오, 수고스럽지만 당신께서 내려가셔서 이 일을 좀 직접 지휘해 주세요. 창세전의 애입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 창세전에 이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셨다라는 이 프로그램을 내가 100% 소화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100% 가까이 소화하시도록 도와주려고 최선을 지금 다하는 게 제가요. 그렇지만 나도 100%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참새 시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000년 이 세계를 참새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이 7000년 이 세계를 무슨 세계? 독수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한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속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아, 하면, 아, 그러면서 어떤 시각자가 돼요? 복음주의적 세계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주의적 세계관자가 되면서 이런 세계관자가 된 사람은 어떤 것, 이 세상,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이 산고들을 보는 시각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니까 독수리 시각자를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천후 시각자, 전천후. 이 전천후 시각이란 말은 뭐냐면 내 시각에 눈에 이 시각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팍팍 돌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현미경 시각으로 봤다가 쫙 동시에 무슨 시각이에요? 예? 그냥 이 세상만 가까이 보는 요 두더지 시각으로 됐다가 조금 올라가지고 참새 시각자가 됐다가 더 올려서 무슨 시각이에요? 독수리 시각자가 됐다가 그 독수리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메바를 다 볼 수 있고 동시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저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이 세상 저 세상 저 세상 이것까지 쫙 보는 시각. 이것을 제가 만든 말인지만 무슨 시각이에요? 전천후 시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천후 시각자가 되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이 나사가 아니고 뭐 이건 뭐라고 말해야 돼? 조리개 안에 무슨 바퀴 여기 바퀴 돌아가 이게 그냥 동시에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 있는 자다 또는 명철이 있는 자다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예. 저의 이 기도 제목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예마의 형제 자매들이요. 이 시각을 가지는 연습을 우리 합시다. 응? 네. 그러면은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걸 보고 내가 소화하고 견디며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거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가정 돌보고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고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주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항상 이 윤활을 가지고 이 시각이 오락갔다 내려갔다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상 일들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는가? 그러니까 항상 그 의미를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방향이.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저는 전문적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메시지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일은 전문적인 여러분들도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전문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큰 그림을 보시면서 자기 전문 분야를 예? 최대한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다 놓고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가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투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 오늘 저희들 창세전에 왜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셨는지 저희들의 이 제한된 이 브레인 시스템을 가지고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제한된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광대한 뜻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우리의 그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이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더 커지도록 넓어지도록 높아지도록 깊어지도록 길어지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눈을 뜨고 축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우리를 보호시키심과 성령님이 우리를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심과 또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미셔나리로서 전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